반갑습니다. 이희석 행정사입니다. 저와 함께 학습할 내용은 행정사 실무 중 출입국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출입국 업무 1강부터 해서 총 16강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행정사 업무는 개괄적으로 설명하면서 외국인의 체류인 등록, 연장, 변경, 기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국적과 재외 동포로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 시간에는 전자민원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사 업무와 간략하게 체류 자격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행정사 업무로부터 행정사 신청 업무, 체류 자격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 1항에 의하면은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서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은 진정서라든지 뭐 건의서, 각종 이의신청, 그 다음에 행정사들이 실제로 많이 사업을 하는 것은 사업할 때 행정심판이라든지 토지수용 이의신청, 출입국 업무, 국가유공자 등록, 자동차 등록 업무 등을 많이 하고 있고요.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은 개인 간 또는 국가나 지방단체와 개인 간의 서류는 계약서라든지 뭐 청구서 이런 서류를 많이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번역 업무 등을 또, 대행을 업무하는데 이 서류에 대해서 최출 대행이 가능합니다. 인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서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허가 등의 대리 업무를 할 수가 있고,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고, 위탁받은 사무에 대해서 사실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을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대행과 대리 업무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신청인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업무하는 건 동일하지만은, 결정 권한에 대해서는 이 대행 업무는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름으로 접수를 하게 되겠고, 대리는 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위임받은 행정사 이름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법무사는 사법기관에 들어가는 서류 작성, 제출 대행입니다. 행정사는 행정청에 들어가는 서류 작성 제출 대행입니다. 그러면 경찰서에 제출하는 고소, 고발 사건은 행정사 업무라고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판례에 의하면은 법무사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소고발에 대해서 홍보한다든지 업무가 적발이 되면은 법무사법 제2조, 변호사법 제3조에 의거 고소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의해야 되겠죠. 행정사 협회에서는 크게 4개 분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경찰 출신 공무원들이 많이 하는 사실조사, 그 다음에 민원서류,
출입국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면은 행정심판은 음주운전, 식품위생법 위반, 국가유공자 등록, 각종 영업정지 및 취소, 토지수용 이의신청, 환경문제조정신청 등을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 교통사고 사실조서와 탐정 업무는 2020년도경에 국회를 통과해서 지금 이 탐정 업무에 대해서 강의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사고의 조사, 이 사실증명서는 어떤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행정사가 참석을 해서 이름을 기타 확인을 다 하고 그 계약 성사가 돼서 사실 확인서를 써줬을 때 이 사실조사서는 공정의 사실증명서와 공정 업무와 동일하게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민원서류는 가족관계 등록본 관련해서 그 다음 자동차 등록, 법인 설립, 그 다음에 권리의무 관계 서류, 각종 인허가 업무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업무는 등록 업무와 연장, 변경, 체류 자격 부여, 국적과 영주권 변경, 국민의 배우자 관련해서 업무 제출 대행이 가능하고 특히 이 등록 업무는 지문을 날인하지 않는 체류 자격은 전부 다 직접 방문 예약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신청인이 직접 방문을 해야 되고 국적은 대행 업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약을 해주고 행정사들이 관련 서류를 다 준비해 주는 거죠. 에티투라 E9 같은 경우는 고용허가업체 근무하는 체류 자격이기 때문에 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및 관련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접수를 하다 보면 외국인도 어떤 범죄 사실에 연루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업무를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출입국 업무와 관련된 공정이라든지 초청이라든지 여권 재발급 업무 등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공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행정절차법에 의하면은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주체와 사인 간의 공법관계에 있어서 행위로서 신고행위는 일반인도 2013년도에 시험이 첫 1회 시험을 시험 쳐서 2014년도부터 일반인도 행정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이전에는 필요한 구비 서류인 공무원 경력 증명서만 관공서에 제출하게 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행정사업 신고 필증을 교부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행정요건적 공법행위 신고로서 필요한 구비서류인 행안부에서 발급해주는 행정사 자격증, 협회에서 발급하는 실무교육 수료증, 행정사회 회원증을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은 행정청에서는 수리를 함으로써 바로 행정사업 신고 필증을 교부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등록 업무라고도 합니다. 이 상태에서 행정사 사업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행정사가 출입국 업무도 같이 하겠다 할 경우에는 체기 출입국에 행정사업 신고 필증으로부터 사업자 등록증, 이력서, 주민등록증사본, 사진 등을 제출하게 되면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출입국 업무, 출입국에 다 출입이 가능하겠습니다. 행정사들이 신청 업무할 때는 행정청에 대하여 사인이 일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거는 의사표시로서 접수하게 되면 접수증을 교부를 해 줍니다. 그런데 출입국 업무할 때는 신청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임받은 행정사가 갈 때는
대행 업무가 가능한데 이거는 행정사 전용 창구가 있어서 거기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직접 예약하고 갈 경우에는 연장 업무는 바로 당일날 처리를 해주지만은 변경 업무 같은 경우는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물론 접수증인 체류 허가 신청 확인서는 당일날 교부해 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3주 후, 4주 후에 지급한다라고 그렇게 명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행하는 행정사가 갈 경우는 연장 업무도 보통 한 2, 3주 후에 처리가 되고 변경 업무는 약간 4주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입국에서는 이 신청 행위에 대해서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어주고 연장 업무를 처리해주고 변경 업무 등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법 제4조 1항 1, 4호에 의거 행정사는 외국인으로부터 작성된 서류를 제출 대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출입국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 관리 역사는 1880년도에 항만으로 출입하는 내외국인을 관리를 시작해서 2007년도에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로 이제 승격이 되었습니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는 본부장급 아래 2단 11과로 되어 있는데 출입국 정책단장과 국적통업정책단장이 있습니다. 이 체류관리과는 입국 규제, 해제 신청, 외국인이 한국에 장기적으로 거주할 경우에 각종 범죄와 연루되어 있을 수가 있고 할 때는 그게 상응한 추방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입국 못 들어도 그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입국 규제를 하는데 그 기간이 도가 된다면은 출입국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공항으로 들어왔는데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만약에 할 경우에는 이 체류관리과에 입국 규제 해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 법무부에서 검토해서 그것을 해제해 준다는 겁니다. 2011년도부터 실제적으로 이 출입국 업무에 대해서 대행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2011년도부터 H2, F4가 동포들한테만 우선적으로 지문, 이 10개 손가락에 대해서 지문 날인하는 제도가 시행이 됐고 현재는 모든 장기적이 체류하면서 등록을 만드는 외국인들은 반드시 출입국에 가서 이 지문을 날인을 해야 됩니다. 2018년도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출입국 외국인 청, 그 다음에 사무소, 출장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청이 6개소로서 인천공항, 서울, 부산, 인천, 수원, 제주도에 청이 6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14개소가 있고, 출입국 외국인 출장소는 24개소, 센터가 7개소가 전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청에는 국적 업무까지 다 가능합니다. 대부분 이제 국적과는 청에만 있는데 간혹 사무소에 국적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적 업무 할 때는 이 사무소 같은 경우는 국적과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예를 든다면은 평택 출입국입니다. 평택 출장소입니다. 청천 출장소에서는 국적 업무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상위인 수원 출입국에 국적을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센터에서는 영주권 업무가 안 되고 사범 심사 관련된 있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센터가 아닌 이 출장소, 사무소, 청에 외국인 관련해서 신청 업무를 많이 접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사 협회와 일반 지자체에 가서 출입국 업무 강의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사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출입국 업무와 관련된 법령은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출입국 관리법, 국적법, 난민법, 재외동포법, 제한외국처 기본법, 외국인에 관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출입국 그 업무는 출입국 외국인정책 홈페이지나 실제적으로 하이코리아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모든 지금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들도 그렇고 여기에 모든 자료들이 사실은 탑재되어 있고 특히 체류 자격증 안내 메뉴는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거주하는 어떤 변경 등록 이런 것들 다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적 비자 관련해서도 이 안내 메뉴에서 다 제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만 사실은 잘 보시면은 이 출입국 업무를 하는데 용이하게 이 자료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출입국 업무를 하게 되면은 청과 출입국과 그 다음에 외국인 고용센터와 산업인력공단 E9 관련해서 뭐 근로계약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업무를 할 때는 고용센터 가서 이 업무가 고용센터에서 다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사관에서 여권 재발급 등 업무를 처리를 해주고 특히 고용허가제에 대한 취업비자가 어떤 것이 있느냐 근로기간이 얼마 되느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방문취업자 H2는 동포들한테 주어지는 체류자격입니다. 중국에 있는 조선족 그 다음에 CSI라 그래서 소련에서 분리된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키르기스탄 이런 고려인들한테 주어지는 체류 자격입니다. 이 H2는 여기 있는 체류 자격은 특례 고용 가능 허가 업체에 근무를 해야만 3년 플러스 1년씩 추가 근무가 가능하고 일반 고용 허가 업체로 지정된 사용자는 동남아 16개 국가에 주어지는 체류 자격인 E9 근로자를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회사 규모가 커서 이 두 개 다 허가를 받아서 H2나 동남아 쪽에서 일한 근로자를 다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3년이고 재고용할 경우에는 1년 10개월 추가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상 H2나 E9을 5년 비자라 이렇게 많이 칭하고 있습니다. 이 H2는 기간이 60세부터는 F4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H2가 기간이 근무 기간에 제한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 동포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계속 뭐 3년 또는 4년 10개월 근무하고 들어갔다가 1개월 후에 다시 재입국하고 이게 반복 계속 할 수가 있는데 E9 같은 경우는 뭐 들어오면 딱 한 번만 기회를 줍니다. 단 이 사용자가 승실 근로자로 다시 한번 초청을 한다면은 한 번 더 2회까지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F4, 뭐 E9 그런데 이 H2가 어떤 약자인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약자가 아니라 단순하게 계열별로 A부터 해서 뭐 H까지 이렇게 구분해 놓은 표시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류 자격별 분류 구분입니다. 일을 할 수 없는 체류 자격을 비취업자격이라 그럽니다. A 계열과 D 계열이 있는데 만약에 이 취업할 수 없는 체류 자격이지만은 만약에 유학 온 사람이 공부가 끝나서 나는 아르바이트 하고 싶다 할 경우는 사전 허가 사항으로 체류 자격 외 활동을 득한다면은 아르바이트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체류 자격은 E계열, F계열, H계열은 취업이 다 가능한 체류 자격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계열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특히 행정사들이 많이 취급하는 체류 자격이 이 C3, 특정활동, E9, 이건 아닙니다. F2, F4, 영주권, 국민의 배우자, 방문취업자, 방문동거, 동반비자, 기타 업무
체류 자격을 사실은 이 반복적으로 많이 취급을 합니다. 이 세무사가 기장 대리하듯이 여기도 1년에서 4년 기간 동안 계속 반복되면서 이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H2와 F4는 동포들한테만 주어지는 체류 자격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이 영주 자격과 국민의 배우자 변경할 때는 과거에는 이 대행 업무가 되지 않았지만은 2020년도 12월 달경부터는 대행 업무가 이제 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할 때는 이 영주권과 국민의 배우자는 사전에 예약을 하고 행정사가 대행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배우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변경하든 연장을 하든 전부 다 대행이 안 되었으나 연장 업무는 위임받아서 대행이 가능합니다. 체류 자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1번부터 36번까지 체류 자격을 구분해놨고, 요거는 출입국 외국인 정책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체류 자격 안내 매뉴얼이 현재 탑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포들한테 부여되는 체류 자격은 C3로부터 F1, H2, F4, F5로 이렇게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관련 그 법정 요건과 형식 요건이 잘 갖춰져 있고, 그것만 잘 보시면은 서류 준비하는데 그렇게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유형 1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은 이 유형 2가 아닌 녹색이 아닌 모든 체류 자격은 도심지에서 행정사들 사무소가 위치한 공간에서 많이 취급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중에서 노랗게 돼 식별된 이런 체류 자격은 실제 도심지에서 많이 취급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고, 여기서 녹색은 출입국 주변의 행정사 사무실들이 사실은 많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 법원 주변에 많이 있듯이 이 출입국 업무를 행정사들은 출입국 주변에 가면 사실은 많이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고, 또는 접근성을 고려해서 외국인이 거주하는 공간에 이 출입국 업무하는 행정사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술 연수라든지 구직은 이제 대행 업무가 안 됩니다. 이 구직은 한국에서 대학교라든지 대학원까지 뭐 석사, 박사 학위 과정을 받는 사람들한테 학교가 끝나면은 졸업이 끝나면은 이 체류 자격을 구직으로 바뀌어서 1년에서 2년 사이에 대학교에서 본인이 어떤 전공을 했느냐 따라서 1년에서 2년까지 그 전공 분야에 대해서 취업을 해야만 다른 체류 자격으로 변경할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한다면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됩니다. 2020년도 12월 1일부터 직업 및 연간소득신고서를 신청서할 때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까맣게 표시된 거는 전체 무조건 한국에 들어오면은 취업을 해야만 됩니다. 취업을 안 하면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는 제출한 서류가 재직증명서, 그 다음에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을 취업하는 체류 자격은 필수는 무조건 연장, 변경, 기타 업무할 때 다 제출을 해야 되고, 이 소득에 관련해서는 여기 보면은 대상자로 구분되는 뭐 거주라든지 결혼 임의라든지, 그 다음에 F4 이런 체류 자격 같은 경우는 조금 상이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취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도 상관없기 때문에, 만약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필수같이 직업에 대해서는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를 제출해야 되고, 소득 관련해서는 이 필수 체류 자격은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소득금액 증명은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제출해야 되고, 만약에 대상인 사람이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만약에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사실증명서. 이거는 여기 보면은 소득이 없다라고 세무서에서 발급해 주는 겁니다. 소득금액 증명은 이런 거는 뭐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가서도 발급해 주지만은 이 사실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무소에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경우 대상자가 취업을 안 한 경우는 사실증명서를 발급하면 되고 이 F4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이 만약에 소득에 관련해서는 직업 및 연간소득 신청서에 소득이 없는 경우는 아예 상관없이 아예 거기 신청서에 제출 작성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F4 같은 경우에는 이 연간소득하고 무관하게 그냥 직업에 관련해서는 취업했으면은 이 재직증명서와 사업자 등록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 이번 시간에는 행정사 사업을 할 초기 어떻게 할 것인가 체류 자격별로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체류 자격별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